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오늘도 퇴근이구만. 아,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하느라 정말 힘이 드는구만. 에, 부장님부터 혼나느라 정말 힘이 들었어. 어휴. 하여. 어, 뭐야? 어휴. 어휴. 누가 이거 지포 라이터인가 이거? 비싼 라이터인데 이거 누가 이거 잃어 먹었나? 어휴. 주인 없지? 어휴. 누가 이거 놓고 갔나 보네. 잃었나 보다. 야, 어휴. 케이드. 이 지포 라이터 엄청 비싼 건데. 야, 이거 줬다니. 어, 오늘 그래도 열심히 일한 보람이 있는걸? 어휴, 신나버려. 빨리 집에 가서 이거 자랑해야겠다. 지포라이터 주웠다고. 헤헤헤헤헤. 아하, 너무 좋아. 넘나 좋아. 바둑 아빠 왔다. 집이 왜 이렇게 좋아? 문 닫아야겠다. 아유. 왜 이렇게 몸을 떨어, 몸을 떠니? 너무 추워? 봉수는 아빠 추워서 목이 멈추지가 않아. 바운싱을 하고 있어요. 뭐야 어디보다 추워. 내 목이보다 추워? 여보, 밖이 더 따뜻하겠어. 너무 추워. 아니, 오버하지마. 영하 5도밖에 안돼 집안. 집이 어떻게 영하 5도야? 이거 말이 돼? 이거 바람도 안 부는데 어떻게 이거 뭐 집에 구멍이 뚫렸네. 왜 이렇게 추워 이거. 여보, 보일러 안 틀어? 보일러? 보일러 틀면 안 돼요. 왜요? 저번 달 보일러 가스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얼마나 하는데요? 25만원. 25만원! 애들아 좀만 참자. 애들아 알겠지? 추워도 좀만 참는 거야. 아빠 여기 공부하시고 해서 보일러 빵빵하게 틀어줄게. 엄마 이러다 나 죽어요. 들어주세요 엄마. 봉수는 어디 보면 되지? 야, 빨개 벗고서 춥다고 하면 어떡해. 빨개 벗고놓고 무슨 뭐 갑자기 보일러를 틀어달래. 빨리 옷 입어. 이제 목이 흔들려서 입을 수가 없어요. 야, 이 자식 멋에 죽고 멋에 사는 멋에 죽는 놈이구나. 품생품사. 여튼 나는 위층으로 올라가서 좀 빨래 좀 갤 테니까 여기 가만히 있어요. 놀아주고 애들이랑. 집이 너무 추워 여보 진짜. 근데 그러면은 따뜻하다 생각하면은 따뜻해. 그럼 갈게. 엄마 몰래 틀면 안 돼? 안돼 엄마는 그럼 뭐 엄마도 느낄 거야. 볼러 들었다고. 볼러 트는 소리가 얼마나 큰데. 애들아 좀만 참자. 어, 다음 달이면 따뜻해질 거야 집이. 아, 너무 추운데. 너무 추워. 우리가 죽겠는 걸. 아 맞다. 애들아 자랑할 거 있다. 어? 뭐죠? 아빠가 오늘 길 오는데 나무 밑에 이 비싼 라이터가 있지 뭐야. 지포 라이터라고. 어? 어 이거 뭐야 이거? 야, 이거 정말 비싸게 생겼다. 그렇지. 딱 좋아. 아 안돼 이건 불이 나와가지고 어? 화재 나면 큰일 나요. 어른들만 맞을 수 있는 거야. 안돼. 불 나와. 그럼 따뜻한 거 아니야? 아 이게 불을 우리 따뜻하게 해도 우리 불 줘. 우리한테 불 줘. 아니야. 이거 집에다 불 지피면 불 나. 안돼. 니네 건들면 안돼. 알았지? 진짜 빵꾸야. 아 이게 이렇게 생겼어도 엄청 위험한 물건이라고. 불 나면 어떡하려고 그래. 아빠는 욕심쟁이. 아니, 이거 또 불 나면 우리 또 이사 가야 돼. 안 좋은 데로. 안돼. 알았지? 건들면 안돼 이거. 알았지? 이건 불장난하면 안 돼요. 얘들아 추우니까 위에 올라가서 이불 덮고 있어. 그럼 따뜻할 거야. 너무 추워. 아 이거 라이터 기도 올려놔야겠다. 아 집이 좀 춥긴 하네. 그래도 야구를 빼놓을 순 없지. 야구를 봐야겠다. 헤헤헤. 야구 개꿀잼. 아우 야구 짜증나 죽겠네 진짜. 아우 빡쳐. 냉수 한잔 마셔야겠다. 아 화나. 아 뭐야, 내가 주온 라이터 어디 갔어? 어디 갔니 이거? 어디 갔니? 어디 갔지? 아유 어디 갔니? 어이 뭐야? 어디서 불타는 냄새 나는데? 이거 어디서 나는 거지? 밖에서 나는 것 같은데? 불이 났나? 창고에서 나는 것 같은데? 어유 애들아! 애들아 이거 불 뭐야 이거? 야! 애들아 빨리 나가! 빨리
빨리 나가. 야 이거 불. 야, 아, 아. 야 불이 나네. 불이 나. 아빠 있났다. 여보 괜찮아? 아유 얼굴 아파라. 미안해. 여기가 어딘데? 여기가 어디야? 여기 병원이야 여보. 병원이라고? 무슨 일 있었던 거야? 아유 불을 껐는데 분명. 여보 그럼 나 괜찮대? 어떤데 내가 지금? 의사 선생님 오셨다. 네, 선생님. 그 선생님 얼굴 부분에 큰 화상을 입었습니다. 예? 제 큰 화상 부분 있어서. 큰 화상을 입었다고요? 아유, 아들! 네. 아들! 내 잘생긴 얼굴!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예. 현대 과학으로 충분히 복구시켜드릴 수 있습니다. 예, 정말이요? 내 얼굴 빠른 성형 시술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내 얼굴이 어떤데요? 봐야겠어. 거울이 어딨죠?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거 나갈 수가 없어. 이거 절 묶어놨군요. 예. 나오세요. 아유. 안돼. 안돼. 내 잘생긴 얼굴이 화상 입었잖아. 미안해. 진짜. 선생님 그럼 수술은 언제 또 늦지? 수술은 최대한 빠르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네, 안정을 취하고 계시죠. 금방 수술 준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얼굴. 여보. 내가 이렇게 돼도 좋아해 줄 거지? 아니 당연하지. 애들아 괜찮아. 애들아 괜찮아. 너희들만 괜찮으면 됐지 뭐. 괜찮아. 아빠가 괜찮으면 됐지 말랬는데. 미안해. 애들아 괜찮아. 아빠 수술 잘 받으면 다시 잘생겨질 수 있을 거야. 원래 안 잘생겼어. 맞아. 다시가 아니지. 애들아 괜찮아. 선생님. 네. 선생님 아유 조명이 너무 밝아요. 아유. 아 괜찮습니다. 환자분. 예. 다시 눈을 뜨실 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가요? 아 선생님 그러면 저는 화상에 있는 거 이거 얼굴을 붙이는 건가요? 네 재이식 수술 한 다음에 성형을 좀 할 겁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잘 부탁드릴게요. 네 좋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퍼레이션 시작! 마치! 여보 옆에 있어? 나 옆에 있어. 나 물 좀 줘 물 좀. 나 물이 너무 막 먹고 싶네. 알았어요. 잠깐만요. 애들은 어디 있어? 애들은? 애들 바로 옆에. 여기 물이요. 물. 먹여줘야지. 뿌려주면 어떡해. 맛있다. 아유. 뭐야 또 누구 왔어? 누구 왔어? 아유. 네 담당 선생입니다. 아 예 선생님 도대체 저 불편해 죽겠어요. 이거 안 되면 언제 풀죠? 아 잠깐 상태 좀 볼게요. 예. 상처 부위가 많이 아물었네요. 네네네네네네. 아 그럼 이제 붕대 푸셔도 될 것 같네요. 정말요? 아 네네. 거울이 어디 있죠? 거울이 안 보여. 아 거울 옆에 예, 옆에 일로. 야, 꼬마 나와봐. 아 야 거울 여기 있나요? 예 앞으로. 아 거울 제 앞에 있나요? 네네네. 붕대 푸시면 됩니다. 붕대 한번 풀어볼게요. 그럼 이 못생긴 얼굴은 뭐야? 내 얼굴 어딨어? 내 얼굴.
당신! 누구야? 이게 아빠야? 이게 아빠야? 아빠가 아니야! 당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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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얼굴을 어디다 돌려? 내 잘생긴 얼굴을 돌려내! 내 잘생긴 얼굴을 돌려내려고! 내가 수술했지만 너무 완벽해! 이걸 의학이야! 어! 발전이야! 너무 잘생겼어! 너무 잘생겼어! 내 얼굴이 달라졌다고 얘들아! 내가 분명히 똑같이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너무 잘생겼어! 이거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이거! 아빠가 아니야! 무서워! 여보 내 얼굴이 달라졌다니까 내가 더 못생겨졌어! 어떻게 하면 좋아! 내 잘생긴 얼굴! 여보! 사랑해요! 뭐가 사랑해 갑자기! 어떡해! 어떡해! 아, 나 퇴원을 해야겠어! 아야! 내 얼굴! 아, 위선생님! 당신 어쩔 거야! 당신 어쩔 거야! 내 얼굴 빨리 돌려내야 될 거 아니야! 어? 그 못생긴 얼굴에서 이렇게 만들어내다니! 난 천재가 분명해! 집을 가야겠어! 너무 무서워! 너무나 무섭다고! 빨리 집에 돌아가야겠어! 내 옷 어딨어? 내 옷! 내 옷 입고 가야겠어! 아 일어나야겠다. 이제 출근해야지. 아유 얼굴이 불편 얼굴이 다쳐가지고 좀 불편하긴 하지만 아야 출근하면 사람들이 놀라겠다. 얼굴이 달라져가지고. 에 봄수야 일어나 이제 학교 가야 돼. 봄수야 일어나. 뭐야 누구? 아빠야 아빠란다. 아빠 서영수 됐잖니. 아유 그래 아 맞아. 내려가 밥 먹고. 요루야 어여 아저씨야 아저씨라니 아빠라니까. 빨리 들어가봐. 빨리 내려가서 밥 먹자. 뭐가 무서워. 아빠 저거 안 되잖아 요루야. 저거 유치원 가고 이제 학교 가야지 얘들아. 네 아저씨. 아저씨 얘들아 왔어? 여보 왜 놀라는 거야? 아 놀랬잖아요. 빨리 밥 줘. 나 이거 출근해야 된단 말이야. 여보 내가 요즘 서영수를 했더니 요즘 여자 직원들이 나한테 초콜릿도 주고 막 사탕도 주는 게 있지 뭐야. 아 진짜요? 얼굴이 달라져서. 와 축하해요. 축하해요 아저씨. 아저씨라니 아빠라니까. 우리 집 아저씨 장가 가겠네. 두 번 장가 가면 안 되는데. 아저씨 여보 잘 먹었어요. 내일 회사 출근해야겠어. 적응이 안 되네 진짜. 나도 적응이 안 돼. 언니가 적응이 되겠지 뭐. 괜찮아. 야 봄수야. 오늘 이따가 봄수 학교 갈게. 아빠가. 오지 마세요. 왜? 우리 선생님도 아빠 옛날 얼굴 안단 말이야. 아 그럼 새 아빠인 줄 알로나? 맞아. 소문이 생각했나? 여보. 여보, 그 바람 폈다고 소문 나는 거 아니야? 얼굴에 달려져가지고 나. 그럼 여보 집에다가 묶어놓고 나가지 말라고 해야 되나? 근데 여기 옛날 사진이 걸려 있어. 떼버려. 그래 사진도 찍어야겠다. 아, 어쨌든 요루하고 봉수, 내가 학교 데려다 줄게. 빨리 가자. 이거 얼굴이 이거 잘생겨져가지고 이거 아니 못생겨져가지고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잘 가요. 갔다 올게. 가자 얘들아. 네 아저씨 저는 먼저 갈게요. 아 어디 가? 아빠랑 같이 가. 야 아빠랑 같이 가 얘들아. 아유 애들이 낯설어하네. 아유 글쩍글쩍.